저는 이거 오늘 고용환 선생님 꼭 질문할 거 있었는데, 보통 우리가 북한 주민들한테 돈 보내지 않습니까? 얼마 전 신문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거꾸로, 남한에서 어렵게 사는 자기 동생, 막내 동생 위해서 송금했다라는 기사를 봤는데, 혹시 그 기사 보셨습니까? 기사 봤고요. 그게 전반적인 현상이 아니고,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현상이겠죠. 특별한 몇 개의 현상들이죠. 그게 뭐 여기서 가는 돈이 더 많고, 거기서 오는 돈은 뭐 여기서 가는 돈이 거의 없죠, 뭐. 100이라 그러면 거기서 오는 돈은 3이나 5 정도지, 그 반대로 뭐 이렇게, 그거는 말이 잘안 아, 되죠. 3이나 5나 됩니까, 근데? 그래도 그렇게 그 어, 난 이거 처음 본 건데, 그게 장사를 아니라,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돈을 보내주는 건데, 여기서 가는 돈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. 세 발의 피가 아니라 나는 한 번도 있을 수가 없다고 봤는데, 있다라는 그 자체에 난 깜짝 놀랐거든요. 그런 게 이제 여건이 있으니까 그게 또 이제 이슈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? 어떻게 북한에서 돈이 오냐? 그런데 북한에도 신흥 부자들이 많이 생겨났고, 실질적으로 장마당 경제가 작동이 되고 있으니까, 거기서 돈번 사람 몇 명이서 이제 돈을 보내준다는 건데, 사실 북한에서 한국에다 돈을 보내주기가, 그게 잡히면 또 죽는 거 아닙니까? 그건데 고위급에 난 잡히는 저 거. 신문 그 기사를 보면서 이분 찾겠다. 북한 군 보위부에서 이돈 보내준 부분을 또뭐 장사해서 얼마 번 것까지 내용이 신문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. 막내 동생이 여기 있고 그거 출연하면 틀림없이 분명히 잡히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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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람들 나는 또 다칠까봐 그게 걱정이 되던데.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구체적인 디테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건 굉장히 굉장히 나는데. 안 좋다. 그죠? 아니, 잡히죠? 그렇죠. 아, 난 진짜 안타깝더라고, 이게. 그러니까 저희들이 방송에 나와서도 좀 말하기 주저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,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면 저런 정보는 어느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할수 있는 정보다는 것들이 북한이 역추적으로 한번 잡아낼 수 있으니까 말하는 데서 저도 상당히 주의를 하고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일반적인 현상을 이야기하는 건 괜찮은데, 이뭐 한두 건 있는 거를 가지고 그것이 마치도 지금이 대세처럼 돼서 여기 있는 탈북자들한테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보낸다, 그것이 전반적인 현상처럼 보도되는 건 조금 문제가 있고, 구체적인 디테일로 들어가서 누가 동생이 어떻게 됐고, 그러면 북한에서 아, 찾아보면 나오는 거죠. 그분들 다칠까봐 굉장히 마음이 지금 아픕니다.